교실 앞 복도에서 아이는 교감의 뺨을 때렸습니다. 가방을 휘두르고 물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교감은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대응하지 못합니다.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하겠다고 했고 교감이 막아서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14일 전화가 왔습니다. 과잉 행동장애 ADHD가 의심됐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두 차례 강제 전학당했고 이 학교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거나 교사를 때렸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뭐 치료나 이런 걸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고요. 사건 직후 학생 어머니는 수업하는 담임 교사를 불러내 폭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 당국은 결국 오늘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 조치를 통해서 학생을 치료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육 당국과 전문가들은 드러난 현상만 보고 아이를 비난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이 뺨만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보고 오시죠. 뺨도 때리고 교감 선생님한테 침도 뱉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옛날 교육 현장을 생각하시는 분. 아니 왜 이 애한테 저렇게 맞고 선생님은 가만히 있어. 그냥 꿀밤이라도 때려야지. 네, 저희 뭐 사반가족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왜 저렇게 못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방어 차원으로 아이한테 손을 대면 굉장히 큰일이 벌어집니다. 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이제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의 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게 교감 선생님이시겠죠. 그래서 그냥 뒷짐을 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손을 아래로 놓고 방어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맞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도 나는 손조차 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교실에서 한바탕 사건이 있었어요.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학생들도 저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건지 그 직전에 이어서 보고 오시죠. 욕한 걸 사과해라. 네. 사과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경찰 신고하겠다면서 자기가 전화를 이제 경찰에 이제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네가 미안하다 사과하면 우리 용서해준다니까. 그래요.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선생님 때렸잖아. 그랬으니까 그리고 네가 괴롭힌 거 하나도 없어. 얘가 진짜 바르다고만 생각하고 이거를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믿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제가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얘가 화가 나니까 그거 찍지 말라고 너 어떻게 해버릴 거야 하면서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저 뺨을 때렸고 떨어지니까 그걸 발로 밟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가슴을 한번 쳤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애들 말리니까 제 옷을 자꾸 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또 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 나갈 때 박지훈 변호사님이 거의 막 진짜 막 엄청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침 뱉기 전에 이미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한 대 때리고 나온 상황이 화가 난 게 아니고 당황스럽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이전에 이미 선생님한테 뺨을 또 가격을 했다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가락 욕을 친구들한테 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뭐 시비 걸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막 덤벼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불법 촬영이라고 경찰에 본인이 신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고는 안 됐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있고 좀 제지를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뺨을 이때도 수차례 계속 때렸다고 하고 뺨 때리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욕설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등도 때리고 학생이 다른 친구 등도 때리고 선생님 계속 때리면서 때리려고 하고 급기야는 교실에서 나와가지고 교실 유리창을 우산으로 때려서 다른 학생들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경찰도 출동했고요. 아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학부모가 나중에 이제 학교에 옵니다. 교실에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 불렀고요. 복도로 나갔는데 담임 팔을 또 때렸다고 합니다. 또 왜 돌려보냈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아이가 그냥 단지 전날 하루만 저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겠죠.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저 체크포인트 처음이 아니다라는 말 때문에 이 학부모님이 정말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5월 중순에도 지금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지금 거의 똑같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또 일찍 갈라 그러다가 담임이 제재하고 교감이 오고 또 폭행을 휘두르고 아, 지금 그 나간 영상이 5월 영상이네요. 5월 중순 영상입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 뭐 또 발로 차고 뭐 선생님 옷도 찢고 지금 무는 것 같아요. 같은 반 학부모들 이제 저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친구를 자꾸 괴롭힌다면서 계속 분리 조치를 요구하던 상황이었고요. 다른 반 아이들도 때리고 해서 학폭 관련 민원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아이가 아마도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왔을 텐데 저 전학이 서류상으로 4번 그리고 일단 확인한 거는 7번째 학교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전 학교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해서 강제 전학되고 전학되고 이렇게까지 왔다면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나무라는 거를 넘어서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이 오히려 뭐라고 하고 항의했다고 하는 건 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이미 저렇게 여러 번의 강제 전학을 했었다면 뭐 사실상 이 상황이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자, 교감 선생님 주장에 따르면 저 학생이 전학 온 지 3주가 됐다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되풀이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부모 반응은 과연 저 어떨 것이냐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전학 온 후에 거의 매일 저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학생이 무단 조퇴하려고 할 때마다 교감과 담임 선생은 어머니에게 전화나 문자를 했지만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학생의 난동 때문에 경찰도 계속 출동을 하고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당일에 학교로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꾸 아이가 맞았다고 주장을 해서 교감과 담임 선생이 때린 적이 없다고 항변을 하면 아이가 CCTV 없는 곳에서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감 교사들이 학생을 학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교감은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아동학대로 고소하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지난달 중순 그리고 이틀 전에 맞는 영상. 자, 이걸 보면 누군가가 저걸 찍고 있습니다. 누가 찍느냐? 동료 교사가 찍는 거예요. 왜? 왜 저걸 찍고 있을까? 저 궁금했거든요. 자, 교수님. 네. 그랬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올 때마다 우리 아이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요? 막 뭐 이렇게 막 따지니까 선생님들이 증거를 남겨서 찍소리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렇게 찍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찍은 영상을 보여줘도 뭐 보지도 않고 가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10살이잖아요. 근데 전학을 뭐 7번을 다녔다? 그럼 지금 이게 뭐 8살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유치원 때부터도 이런 행동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문제는 저는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양육자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예. 사실 양육자가 지금 전혀 훈육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훈육을 뭐 학교에 와서 이 누가 봐도 문제인 아이를 우리 아이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밀치는 정도가 아니고 담임 선생님 뺨을 때리고 있어요.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일곱 번째 전학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고 도리어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뭐 부모님이 양육을 사실은 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적대적 반항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의심해서 또 제대로 된 치료라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 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아동 방임입니다. 심각하게 저는 양육자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자께서 치료를 받게 하시든 아니면 교육을 훈육을 제대로 하시든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영상을 보여줘도 영상을 안 본다. 그러고 가신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 교감 선생님께서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서 블러를 세게 치고 해서 그 느낌이 좀 덜 전달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본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 직접 당한 교감 선생님은 어땠을까요? 22년째 교직에 몸담고 계신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 교직 생활 중 처음 겪는 일이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고 현재 네.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치료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교권위를 두 번 했으니까 강제전화 가능성이 높죠. 분명히 갈 건데 얘는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아이를 다른 쪽에 강제 전학을 보내면 다른 피해자 양상이나 똑같은 일은 생길 거라고 봐요. 학교나 교육청은 교육기관이지 처벌기관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진짜 치료를 받으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금방 돌아올 가능성은 보여요. 자, 만약에 이 학교, 이 교감 선생님도 포기해서 얘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낸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탄 돌리기예요. 계속 뺑뺑이, 뺑뺑이. 자, 그걸 막기 위해서 학교도 교육청도 이 학부모한테 제발 아이 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사정사정을 한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정상이다라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정상이면 서류상 4번, 뭐 지금 최대 7번 전학을 갔다고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럼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전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전학 온 지 한 달 좀, 뭐 3주 됐다 그랬나요? 3주 만에 지금 선생님들이 다 두 손 두 발 닫은 상황이면 또 이 아이 결국 여기서 못 버티면 강제 전학입니다. 폭탄 돌리기죠. 다른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 아이 때문에 휴직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아이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부모님을 형사처벌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아이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부모가 동의를 안 하면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적 방임, 아동학대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를. 예. 이제 그래야 아이가 치료할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혹시 뭐 이 아이의 부모님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이가 너무 나쁘니까 뭐 아이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 아이 어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교감 선생님 말씀처럼 치료 받으면 이제 정말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저 아이와 저렇게 맨날 학교 와서 항의하시고 이 아이는 맨날 전학 다니고 전학 때문에 선생님한테 저러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이십니까? 자, 박 교수님 짧게요. 저 아이 치료 가능하죠? 저 아이의 왜 그런지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적대적 행동장애인지 아니면 ADHD인지 아니면은 부모의 훈육이 없어서 도덕감이나 윤리나 어떻게 해야 되는 태도나 이런 걸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인지 아니면 나아가서 집에서도 가정폭력이 있어서 저렇게 맞아온 건 아닌지 등등 하여튼 면밀하게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고 원인을 확실히 알면 양육자가 협조해주는 제 조건 안에서 충분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 학생 그 학부모와 연락을 해보려고 다양한 루트로 접촉을 시도해봤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좀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